자, 3강 MNT의 대안주로 역시 풍력 관련주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친환경, 풍력 관련해서 또 다른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세아 재강지주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강지주 오늘 대안주로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죠. 자, 세아 재강지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아 하면 뭐 세아 베스틸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역시 철강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세아 재강지주도 환경주, 풍력주로 볼 수가 있나요? 네, 세아 베스틸은 세아 홀딩스 계열이니까 좀 다릅니다. 네네. 형제가 다르다 보니까 세아 재강지주가 또 다른 네, 역할을 하는데 특히 주가는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끝일까요, 시작일까요? 라고 하는 데서 의문이 네. 이제 시작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올랐어도 주가는 안 비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요즘 보면 시장에서 은근하게 지주사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런가요? 네. 특히 요즘 보면 LG 같은 경우도 LG 화학 관련된 이슈가 있어도 좀 꿋꿋하고요. 한화 같은 경우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에 대한 재조명도 살짝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이제 세아재강지주를 바라보면서 숨겨진 풍력 관련주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지주회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세아재강 지분 한 46%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세아 CM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눈에 띄는데 네. 이쪽이 지난 저희 아주스틸 할 때 컬러 강판 관련된 쪽의 시장 점유율 3위 정도까지 나왔던 대표적인 회사죠. 게다가 또 동아스틸이라는 부산에 있는 회사 인수를 하면서 지금 세아스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해외 자회사가 한 15개가 있습니다. 이쪽을 다 관리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아재강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이제 거의 하원 통과하다 보니까 다음 달이면 상원 쪽에서 마지막 표결이 네네. 남아있는데 그쪽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보게 되면 수자원 쪽이 한 55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세아재강티 강관을 만드는 회사 쪽에서 강한 강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인데 특히 미국에 들어가는 쪽에 반덤핑 관세가 강관 쪽에서 지난 흐름들에는 강했다가 네네. 이제 많이 약화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 해외 자회사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미국도 있고 일본, 베트남, 중국 또 북미 쪽에 상당히 많은 또 이탈리아까지 그러니까 유럽까지 다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글로벌 여러 국가들이 이제 시행했었을 때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또 바탕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던 어떤 풍력 관련된 부분들은 영국 정부와 협력해서 해상풍력 모노파일이라고 그러죠. 이게 기초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노파일 관련된 자회사 세아 CM이라고 있는데 네네. 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투자는 한 500억 정도 했는데 앞으로 이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직접 자회사를 챙겼다는 관점 쪽에서 돈이 되겠으니까 자회사를 챙겼겠죠. 네.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데 실적을 보게 되면 상반기 영업이익이 1,450억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치의 2배 이상을 상반기에 벌었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는 덤인가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하반기까지 실적 변화를 보게 되면 올해 지금 나올 수 있는 뭐 PR, 선행 PR 계산해 보게 되면 3배, 4배 수준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네. 봤었을 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산 대비한 흐름을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0.22배, 네, 훨씬 쌉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 실적 다 싼데 실적까지 이렇게 변해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올랐지만 더 갈 수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세아 재강지주를 오늘 김민수 대표님이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뭐 인프라 투자 미국의 인프라 투자의 수혜도 기본적으로 좀 받을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영국 쪽에서 이제 뭐 친환경 해상 풍력 모노파일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네. 역시 아까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3강 MNT처럼 기존 사업에다가 플러스 친환경을 계속 얹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최근에 올라와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근데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은 그렇게 좀 사진 않네요. 네. 아직 뭐 지금 시총 기준이나 네. 시장을 바라볼 작아서. 때 수급이 어떻게 강하게 들어올 상황보다는 이럴 때는 보통 보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또 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수급은 좀 후에 받칠 수도 있겠다는 쪽인데 싼 종목들이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더 체크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네. 가격 전략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도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아마 지금 보면은
지금 거래량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네. 주가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거래량이 터졌네요. 네, 이런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쉽게 밀린다기보다는 이제 고점권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한 11만 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어느 정도 저 단기 차익 매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분할 매수 들어갈 부분은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좀 길게 보게 되면 과거에 지난 15만 원대 부근 2014년도 때 갔던 흐름들이 있는데 이때보다 지금이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이게 저항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시도해서 안착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이때 나왔던 가격대 14만 원, 15만 원대를 보면서 최근의 흐름들을 끌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손절가는 지난 강세가 이어졌던 지지권대 한 9만 7천 원대가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일단 손절가로 대응한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야 제강지주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숨겨져 있는 풍력주 친환경 종목으로 기존의 사업도 모멘텀을 잘 받쳐주고 있는 세야 제강지주 오늘 시장에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M&T에 대한 주 세야 제강지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뭐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뭐 한번 코멘트 주실까요? 오늘 일단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할 것인가의 이슈도 있고 네. 이번 주에 일단은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오늘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일단 금리 인상은 뭐 한 80% 이상 전문가들은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인상한다고 보세요? 네, 근데 만약에 정부의 입장이 이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네. 가장 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피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립 서비스만 하고. 네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분위기 쪽으로 이제 네네.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 문제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고민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고민이 많다 네. 보니까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를 두시면서 어제 또 아시아 증시 괜찮았던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네. 한 단계 레벨업은 또 시도할 걸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시간 잘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